확인해보면 상세도 직경이 구조도와 동일하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걸 일일이 다 검토하고 틀린 곳을 찾아서 변경하라면 방세약은. 어, 이걸 언제 다 해? 힘받네. 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 오늘은 토목 설계에 유용한 G-Drink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1편에서는 건축 설계에 유용한 기능이었다면 2편은 토목 설계에 유용한 기능입니다. 건축이나 토목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희 구독자 학생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다릅니다. 건축은 사람들의 생활 공간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분야이고 토목은 도로, 교량, 터널,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 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분야입니다. 오늘은 토목 설계에 유용한 두 가지 기능을 알아볼 거예요. 어떤 기능인지 알아보러 가시죠!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첫 번째로 알아볼 기능은 현관 그리기입니다. 현관은 건축물의 뼈대, 즉 쉽게 말하면 이제 기둥입니다. 주변 공사장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H, T, 기읍, 기읍 다양한 현관 종류가 있습니다. 토목에서는 현관의 위치와 배치를 설계하고 도면의 단면, 평면 데이터를 시공팀에 제공해야 합니다. G-Drink을 사용하면 다양한 종류의 현관을 단면, 평면, 우측면, 좌측면 각표를 자동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명령창에 DRSS 명령을 실행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도면에 현관 그리기 윈도우 창이 떠요. 좌측에 현관 종류 선택해보시면 다양한 현관 종류들이 있죠. 선택을 하면 현관의 단면을 좌측하다 미리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현관을 선택하면 우측 목록에서 원하는 현관의 재원을 선택할 수 있어요. 높이, 폭, 두께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기계 부품에 이제 KS 규격이 있는 것처럼 토목 역시 정해진 규격대로 현관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주 사용하는 현관을 선택한 뒤 마우스 클릭하여 즐겨찾기에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측에 즐겨찾기를 클릭해보면 선택한 현관이 추가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관을 선택하면 현관 정보에서 다리 무게와 단면적도 확인이 가능해요. 정사각 현관각과 직사각 현관간을 선택하면 각 현관간 설정에서 모서리의 R값 적용과 내부의 X 표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 체크를 안 하면 단면 모양이 이렇게 각진 사각형으로 나오고요. 둘 다 체크를 하면 이렇게 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사각형 안에 X가 표시가 됩니다. 사각형 현관은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안은 이제 텅 비어 있는 X를 표시해 주는 것이고 라운드도 이제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기계든 건축이든 모든 부품에는 조금의 목각이나 라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안전하겠죠? 아니면 날카로워서 잡으면 손에 피가. 도면층 설정에서 근리 현관의 도면층이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 축적 설정에서는 평면, 좌측면, 우측면을 생성할 때 히든선의 축적 설정도 가능해요. 현관을 도면에 그리려면 원하는 현관 규격을 마우스를 더블클릭하거나 하단에서 원하는 단면의 버튼을 클릭하여 단면, 평면, 좌측면, 우측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단면은 이제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첫 점을 선택하고 두 번째 점을 선택하면 원하는 크기만큼 생성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4개의 뷰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두 번째 알아볼 기능은 구조도 상세도 철근 목록 비교입니다. G-Drink 구조도 상세도 철근 목록 기능은 구조도와 상세도 내 상이한 값을 자동으로 표기하고 일괄 수정이 가능한 대박 기능입니다. 철근 목록 비교 기능으로 잘못 기재된 수치를 바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어 설계 정확도를 향상시키며 수작업은 줄일 수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명령창에 RCHK 명령을 실행해줍니다. 그러면 철근 목록 비교 윈도우 창이 떠요. 결과 및 검색 옵션에서 다른 항목만 표기해야 할지 모두 표기해야 할지 선택할 수 있고요. 검색에서 제외할 철근의 직경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철근 구분 기호에서는 기본 값으로 D, H, S, U 네 가지를 지원하고 기타에서 추가도 가능합니다. 철근 구분 기호가 뭐예요? 상세도에 보시면 이제 원하는 철근 구분 기호가 보이죠? 이 도면 같은 경우는 W, F, P 구분 기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타란에 W, F, P를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옵션 설정을 다 하셨으면 아래 검색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먼저 구조도에서 비교할 철근을 선택합니다. 모두 선택하셨으면 엔터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상세도에서 비교할 철근을 선택한 후 엔터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구조도와 상세도의 철근 목록을 비교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현재는 구조도 15개, 상세도 15개 모두 일치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W4랑 W5를 제외하고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확인해 보면 구조도 누락 두 개가 나오죠. 확인을 해보면 W4와 W5 구조도 누락된 걸 상세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경, 누락, 중복, 내용 표시를 클릭하면 이렇게 누락된 기호를 지지선으로 표시해 줍니다.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구조도에서 비교할 철근을 선택하고 엔터.
상세서에서 비교할 창을 선택한 다음 엔터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직경 다름이라고 나오죠. 상세서에서 확인을 해보면 W1과 W2가 직경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직격, 누락, 중복 내용 표시를 클릭하면 직경이 다른 기호를 D선으로 이어져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있는 구조도 직경을 기준으로 맞춤을 클릭합니다. 변경 완료 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확인해보면 상세도 직경이 구조도와 동일하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걸 일일이 다 검토하고 틀린 곳을 찾아서 변경하라면 밤새 야근. 이걸 언제 다 해. 통봤네.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토목 설계에 유용한 지드림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토목 도면은 건축 도면에 비해 단순해 보이나 워낙 거대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드림을 사용하면 작업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겠죠. 지드림은 GW키드를 구매하신 분들은 다운로드받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토목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